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 판타바보샵 운영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약 문의입니다. 게스트 바보는 누구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산타 바보샵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혹은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공지사항 영상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산타 바보샵에 게스트 바보를 한 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게스트 바보분을 한 분을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산타 바보샵 주요 공지사항 전달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 산타 바보샵 운영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 8시 마지막 예약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 오후 8시 마지막 예약. 바뀐 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9시 첫 번째 예약, 저녁 5시 마지막 예약입니다.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샵이 열려있고 그 이후에는 닫습니다. 몇 년 동안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요청 중에 주말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조금 일찍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팅, 상견례, 결혼식 참석 등등 중요한 일정이 점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더 일찍 근무를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운영 시간을 바꾸고 저희 근무하는 근무자들 복지로도 주말 저녁이 있는 삶, 은희나 광현이처럼 오래 미용 쪽에 일을 해본 친구들은 주말 저녁이 없는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주말 저녁이라는 근사한 선물을 줄까 합니다. 운영 시간이 일단 바뀐 점, 그게 가장 큰 공지사항입니다. 6월부터 적용됐고요.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 현재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아서 아마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좋은지 아닌지는 한번 이따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일주일 해본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주말에 일찍 나오고 일찍 퇴근하니까 어때? 안 돼. 주말에 있는 사람. 좋아. 근데 고객님들도 좋아하시던데? 그래? 알았어. 유리야. 네. 토요일, 일요일 일찍 퇴근하니까 어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진짜로. 아 그래? 집 갈 때도 너무 좋고 본가 갈 때도 너무 좋고. 아 정말 정말 좋고. 근데 일찍 나와야 되잖아. 저는 일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아 오케이 알았어. 네. 화연아, 주말에 이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잖아. 그쵸. 어떤 거 같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쵸? 아니 6시에 일어나니까 아니 행복한 거 맞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 채용 공고입니다. 산타 바보샵에서 함께 근무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바보 디자이너 스텝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그대들의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무조건 메일로만 받고 있고요. 아래 자막 띄워드릴 건데 santababo.kr@gmail.com입니다. 여기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인스타그램과 본인 사진까지 꼭 첨부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군인 친구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공지사항은 군인 친구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헤어 모델을 많이 뽑을 생각인데 내가 지금 군 복무 중이다 그런 분들 똑같이 이 메일로 santababo.kr@gmail.com으로 본인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지, 어떤 머리가 하고 싶은지, 현재 머리 상태는 어떤지 이걸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등병이 하면 좋을 머리, 일병이 하면 좋을 머리, 삼각용 머리, 명장이 하면 좋을 머리 이런 것들 생각 중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커트 무료예요. 네 번째 공지사항, 예약 문의입니다. 아직도 제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 저의 예약은 아침 10시 반에 3일 후에 예약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월요일이라면 월, 화, 수, 목요일 예약이 월요일 10시 반에 열립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예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 금요일이 열리고 수요일에 토요일이 열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약이 열리니까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고 굵게 공지사항은 끝났고 대망의 게스트 바보는 누구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여보세요?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 가능하죠.
지금 촬영 중인데요. 아 예. 혹시 누구시죠? 아 저 케이스 바보입니다. 아 바로 주인공은 어웨이크 바보샵의 케이스 바보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보님. 예. 저희 산타 바보샵의 게스트 워크의 네. 첫 번째 손님이 되셨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 게스트 워크라는 문화가 바보씬에 네. 있는 좀 특이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바보샵에서 근무 중인 분을 초청해서 기술 교류도 네. 하고 친목 도모도 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게스트 워크에 오시게 된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게스트 워크를 처음 해요. 아 진짜요? 네. 다른 샵 가가지고 이제 고객님을 받아서 머리를 자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에, 첫 번째입니다. 저도 산타가 첫 번째입니다. 아, 아 우리 서로의 첫 번째? 아 서로의 아. 네 아무튼 그렇죠. 저도 첫 번째라서 긴장이 좀 되기도 하고. 다른 네. 샵 교육은 많이 가셨는데 게스트 워크는 처음이시군요. 그렇죠. 교육과 또 거기서 이제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아, 또 이제 뭐 고객님들한테 금액을 받아서 제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잘 자르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처음이신지 저도 몰랐네요. 아 그래요.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정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네. 아 별거 없습니다. 이 서울에 오시는 이 시간을 정말 잊지 못할 추억 황보따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 황금 휴무가 됐겠네요. 제 휴무대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 뜻깊은 휴무를 보내는 날이 아닐까. 아, 휴무 때 일을 또 제가 시켜버리네요. 아, 저 뭐 어차피 하는 거 없어서 아. 뜻깊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뭐, 뜻깊게 될 수 있다면 네,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아, 제가 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또 전날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또 산타님과 좀 밥 한 끼 하고 싶어가지고 아, 풀코스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이제 퇴근하시나요? 아, 이미 퇴근했습니다. 오늘 일찍. 아, 오늘 일찍 하셨구나. 네. 저는 이제 찍고 퇴근하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준비를 잘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세용. 예. 바로 체이스 바버님입니다. 제가 게스트 워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좋은 바보분들 이제 또 친해지고 싶은 바보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멀고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나요.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게스트 워크라는 문화가 있네? 초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초대를 하면은 얼굴도 볼 수 있고 뭐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좀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저희 손님분들과 구독자분들도 아 여기 나는 바보다에 나오신 바보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게스트워크는 제가 네이버로 예약을 열 것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네이버 예약 오픈을 할 것입니다. 언제 방문하시느냐, 바로 6월 20일 월요일 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자면 게스트워크 분이 오시는 날에는 제가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이분이 작업하시는 모습 같은 걸 영상으로 담을 계획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드리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한 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버신의 이런 재밌는 게스트워크라는 문화도 있는데 나는 바보다에 출연하셨던 그런 바보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도 많은 바버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으니 앞으로도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 체이스 바버님 게스트워크 날에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산타.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바보샵인 어웨이크 바보샵에 방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